계단 타기는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비둘기사촌입니다. 여러분들 앵무새랑 처음 만날 때, 뭐 입양할 때, 그리고 앵무새 카페 가서 앵무새랑 놀아줄 때 계단 타기 많이 하시죠? 계단 타기는 많이 할수록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계단 타기라는 거에 좀 더 저의 생각을 붙여서, 다시 말하면 좀 살을 좀 더 붙여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고자 한번 영상을 이렇게 찍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친해지는 방법 4편, 바로 계단 타기입니다. 지금 바로 알아볼게요. 일단 우리가 말하는 계단 타기란 뭘까요? 손가락을 건네는 족족 앵무새가 끊임없이 올라가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때 앵무새의 모습이 마치 계단을 올라가는 것 같다고 해서 계단 타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일단 계단 타기를 주로 이때 많이 하실 겁니다. 앵무새를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새장에서 꺼내고 난 직후, 앵무새를 입양하는 순간부터 집에 와서까지 나랑 앵무새랑 같이 있는 상황이면 언제든 정말 많이 하는 게 바로 계단 타기죠. 실제로 샵에서는 친해질 때까지 계속 해주라고 말하는 샵들도 있더라고요. 아, 계단 타기는 저도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애조이분들은 계단 타기를 좀 그냥 막 하시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의미나 뭐 발전이 없이 계속 손가락만 이렇게 계속 옮기신다든지. 이것도 계단 타기를 하는 것까진 좋은데 이거를 왜 하는지를 정확히 잘 모르거나, 또는 하는 것까진 좋은데 이걸 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나 싶으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계단 타기를 많이 해주면 좋다라고는 하면서 정작 그 이유는 설명하는 본인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몰라, 친해지려면 계단 타기 아무튼 뭐 많이 해주래, 뭐 이런 식. 그러니까 실질적인 진짜 이유를 아시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인터넷에서도 그냥 뭐 이렇게 하라고 하고, 또 이게 거의 정답이라고 늘 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그런 식? 사람대로 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계단 타기를 하는 이유, 즉 이 솔루션의 핵심을 잘 모른 채 하란대로만 하게 되면 계단 타기가 안 통할 경우에 아주 보호자님이 당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친해지기가 어려워서 계단 타기조차도 소용이 없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친해지기 제일 좋은 방법이 계단 타기라고 하는데 그 계단 타기가 안 통하면 진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단 타기를 하는 진짜 이유는 과연 뭘까요? 계단 타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과 접촉하는 최초의 부위인 손을 시작으로 그 손에서 다른 손으로 건너는 과정에서 천천히 손에 대한 경계를 풀고 그 단계를 단순히 손에서 그 대상, 사람 전체적인 부위로까지 이르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경계를 풀려면 사람 자체로까지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경계를 풀려면 사람의 특정 부위가 아닌 사람 자체로까지 점점 번져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바로 계단 타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친해지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스킨십 솔루션, 즉 몸을 타고 접촉하면서 친해지는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것도 1단계 때문에 계단 타기를 효과적으로 하시려면 계단 타기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손가락만 타고 바로 내려놓게 하는 거는 뭐 나쁘지는 않지만, 저만의 팁을 알려드리자면, 손, 그러니까 1차 경계가 풀렸으니까 손을 탄 다음에 한 번씩 손을 멈춰주세요. 계속 올라오게끔만 하지 말고 그 다음도 괜찮을까 하고 좀 스스로 생각하게 할 기회를 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그렇게 손가락에서 손목, 그리고 손목에서 팔, 그리고 팔에서 어깨로까지 손을 기울이거나 해서 스스로 올라가게끔 유도를 시키셔야 해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사람의 몸을 탐구하게 해줄 필요가 반드시 있어요. 어깨에도 올려줘보고, 뭐 앉아 계신다면 다리에도 올려줘보고 하시면서 몸을 전체적으로 탐험하게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손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아무튼 오늘 영상의 핵심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계단 타기는 손가락 계단만 하고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온몸을 계단으로써 내어드리세요. 서열 타령 하지 말고. 네,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앵무새랑 친해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